엄마들 안녕하세요. 헬스장 머신 이렇게만 해. 오늘은 이 등 운동, 등을 대표적으로 발달시키는 랩다운 머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다운 머신은요, 이 광배근, 등 뒤쪽에 있는 이 광배근을 발달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이라 많은 여성분들이 헬스장에서 또 우리 헬린이 분들이 열심히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김쌤과 수정쌤이 랩다운의 기본적인 사용법, 그리고 기구 세팅법, 그리고 꿀팁과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늘 집중해서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랩다운 머신을 세팅할 때는요, 맨 처음에 신경 쓰셔야 될 게 바로 이 발패드예요. 우리 형님들이 운동을 진행할 때 내 발이 고정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랩다운 할 때는 이 발패드를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어느 헬스장이나 똑같은데 이 앞쪽을 보시면 이 발패드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발패드를 조정하는 조절핀을 뽑아서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 한번 다리 넣어볼게요. 내가 조정을 하고 다리를 넣는데 이렇게 딱 맞으면 좋은데 아니면 살짝 뜰 수가 있어요. 아니면 좁을 수가 있고. 근데 우리 형님들 좁은 것보다는 살짝 여유가 나는 게 좋아요. 보통 헬스장 머신이 이 외국 성인 남성분들을 기준으로 이 제작이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 또 남성분들도 똑같아요. 100% 나한테 내 몸에 맞는 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좀 남는다면 이렇게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 내 하체가, 내 하지가 고정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좁은 것보다 살짝 여유가 남을 때는 뒤꿈치를 들어서 내 하지를 고정시킨 상태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손잡이를 잡아볼 건데요. 손잡이를 잡을 때는요, 이 바가 꺾이기 바로 전지점 혹은 바가 꺾이는 바로 바깥쪽 지점 정도만 잡아주시고 그대로 앉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진행할 건데 우리 형님들이 바를 잡은 상태에서 힘을 빼면 이렇게 어깨가 위로 으쓱 올라오게 됩니다. 이 어깨와 귀의 간격이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내려주시고, 어깨를 내려준 상태에서 그대로 바를 내 몸쪽 쇄골 방향으로 당겨주세요. 그렇죠. 천천히 올라가고 다시 쭉 당겨주시고. 자, 바를 당길 때 호흡을 가볍게 후 뱉어주시면 되고요. 당길 때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네, 팔꿈치를 먼저 몸쪽으로 당겨오다가 마지막에 이 날개뼈가 접혀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팔꿈치를 당기다가, 그렇죠, 이 등 가운데 라인이 축 하는 걸 확인하면서 본인이 느끼면서 동작을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날개뼈를 접어야 되는 이유는요, 이 광배근이 흉후근막이라는 이 뒤쪽 라인부터 이 날개뼈 아래쪽 하각을 지나서 여기 보이는 이 팔뼈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다 광배근이 달려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회원님들이 팔을 위로 뻗었을 때 날개뼈가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광배근이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당기면서 들어가면 광배근 바깥쪽이 먼저 활성화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팔꿈치를 당기다가 이 날개뼈까지 안쪽으로 접으시면 바깥쪽 근육부터 이 안쪽 라인까지 골고루 예쁜 등 라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등을 접어버리게 되면 등 안쪽으로만 자극이 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처음에 팔꿈치를 당겨서 바깥쪽 라인부터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날개뼈 접어서 안쪽 라인까지 자극해 준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형님들 또 랩다운 할 때 주의사항 하나 설명드리면요, 선생님 앉아주시고 잘 잡아주세요. 많은 분들이 바를 잡고 진행할 때 반동을 많이 쓰세요. 자, 반동 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몸에 반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형님들 운동 끝나고 이 허리 아랫부분, 로우백 부분이 통증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동을 많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동 써봤자 몸 이쁘게 안 나오고 되게 안 예쁘게 발달이 되기 때문에 반동 없이 지금 우리 수정쌤처럼 그대로 정적인 움직임으로 당겨주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으로는 우리 회원님들이 당길 때 내 몸에 당겨진 이 지점, 지금 내 쇄골 윗가슴 지점으로 당겼다면 계속해서 같은 위치로 내 쇄골 윗가슴 방향으로 당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당겼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당겨버리면 등에 들어가는 자극점이 계속해서 운동을 진행할 때 변경이 돼요. 그래서 한번 내가 찍은 지점이 있다면 그 위치로 계속해서 찍어주시는 게
우레님이 등을 정확히 타겟팅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마지막 지점에서는 마찬가지 0.5초에서 1초 정도 멈춰준다 생각하시면 이 등근육에 더 많은 혈류를 공급해서 더 예쁜 등근육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오늘 김쌤과 수정쌤이 준비한 이 헬스장 머신 이렇게만의 랩풀다운 편은요 여기까지예요. 우리 회원님들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서 보고 있는데 침대에 누워서 보면 안 좋아져요. 그래서 헬스장 가거나 운동할 때 꼭 한 번씩 따라해 보시고 우리 회원님들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희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